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다문화 인구가 46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2008년부터 교실로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이해 교육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나 귀화인이 강사로 학교에 찾아가 학생들에게 자국의 문화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동안은 교실 안에만 국한돼 있던 다문화 이해 교육이 앞으로는 학교 밖으로까지 확대됩니다. 교육을 원하는 아동센터나 청소년 수련관, 마을 여성 카페, 서울시 출연기관 등에서도 시행돼 어른들도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이나 교사 등을 대상으로 또 만족도를 조사했는데 92% 이상 이렇게 만족한다는 그런 그 평가를 받았습니다. 학교 밖에 있는 학생이나 또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다문화 이해 교육을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유럽권과 북미권, 아시아권 등 10개국 강사를 모두 50명 모집합니다. 지원 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나 귀화인으로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하며 월 3에서 4회, 1년간 수업이 가능해야 합니다. 신청은 서울시 홈페이지나 서울글로벌센터 홈페이지, 서울시 한울타리 홈페이지에서 지원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접수하면 됩니다. TBS 김정원입니다.